우리 그룹의 사보 3월호가 서핑, 자신있게를 테마로 발행됐습니다. 사보 3월호에는 변화에 자신감 있게 대응하는 코오롱인의 다양한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. 코오롱의 도전을 소개하는 서핑 더 퓨처의 코오롱 이노베이터에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제조 부문 건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RMI 포상제도 수상자들을 소개했는데요. 부서 단체 수상 12팀과 개인 수상자 59명 중 각각 두 팀을 만나 그들이 이룬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담았습니다. 코오롱인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는 서핑 더 드림에서는 CES 2020 참관 소감과 비영리재단법인 꽃과 어린왕자의 2013년 드림캠프 9기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2020년 대입 특별장학생이 된 두 학생의 스토리를 소개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.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에 맞서는 코오롱인의 다양한 스토리가 담긴 사보 3월호 많이 읽어주세요.